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17장으로 넘어가면서 앞서 있었던 16장과는 사뭇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16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바는 북쪽 이스라엘의 왕권을 차지하기 위한 아주 복잡한 사건들이 굉장히 스피드하게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반면에, 그러니까 왕들의 이름이 주도적으로 그 역사 속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17장으로 넘어가면서 전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등장하는 인물이 엘리야라는 선지자 이름이 먼저 등장합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 엘리야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엘리야후, 야훼, 나의 하나님은 야훼이시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의 그 악한 왕들, 특별히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고 그의 아들이었던 아합이 모든 이스라엘의 왕보다도 가장 극악한 왕이었다라는 이제 16장에서의 그 아합 왕의 평가 있고 나서 엘리야, 바로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선지자가 등장해요. 그래서 진정한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보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면 디셉 사람, 요단강 동편 디셉 사람. 사실 이 디셉 지역은 주로 이방인들, 유대인 혈통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혈통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사람이 살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쩌면 이방이었을 수도 있다, 이제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어찌됐건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을 받았겠죠. 그 생략돼 있지만 사마리아로 찾아가서 아합에게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기 전까지 비도 이슬도 이 땅에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아합과 이세벨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바알은 대지의 신, 그리고 하늘의 비를 주관하는 그런 신이거든요. 하늘을 주관하는. 비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그 신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풍요의 그 신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인 엘리야의 기도가 없이는 너희들이 원하는 비와 그 풍요가 이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명백한 아합 입장에서는 그 신에 대한 도전이죠. 바알 신과 아사롯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것을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이 엘리야의 이름처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선포했을 때, 아합이 느꼈던 건 뭐냐면, 도전이에요. 명백한 도전. 그래서 엘리야의 목숨을 죽이기로 작정했겠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시 요단 동쪽 그리 시내가에 숨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그 시내가에 숨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까마귀들이 밤낮으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갖다 줘서 그곳에서 엘리야가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말대로, 그의 예언대로 물이 그치고 가뭄이 들어서 그 시냇가도, 그리 시냇가도 마르게 되죠. 결국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제 다른 지역으로 보냅니다. 저 북쪽에 있는 시돈의 남쪽에 있는 하르밧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과부를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가, 바로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 땅에 풍요를 주시고 비를 내리게 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이런 것을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영적인 전쟁 속에서 그것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16장에서 17장으로 가면서 또 물론 18장으로 가면서 18장에 이제 바알 선지자들과의 그 영적인 대결이 이제 있게 되는데 갈멜산에서 그 전에 바로 엘리야의 등장을 통해서 바로 역사를 주관하는 것은 그런 왕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이 열왕기 기자들이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등장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정말 세상을 주관하고 세상을 운행하는 것은 권력을 갖고 있는 세상의 왕 같은 사람들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 가운데 허락하에 그렇게 되는 거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엘리야의 등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아무리 힘든 현실 속에서 우리가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쪽 이스라엘의 왕권을 쟁취하게 하는 투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등장시켰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바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 만물에 정말 비를 내리게 하고 풍요를 주는 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현실이 어렵고 세상이 정말 믿는 사람과는 전혀 관계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의 어떤 능력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또 재정적인 능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되어진다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